안녕하십니까, GBS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매일 복음 형제 자매님들. 자, 오늘은 The Gospel in Dostoevsky, Selection from His Works라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고요. 더욱이 도스토옙스키는 저에게 실존 철학의 문을 열어준 그 라이더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북톡을 통해 정말 오래전에 살았던 142년 전에 우리를 떠난 도스토옙스키의 책을 통해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간절한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책은 박형제님이라고 브라더호프라는 커뮤니티에 사는 분이에요. 브라더호프 커뮤니티는 아미시 같이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고 들어가서 살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평생 먹여주고 재워주고 애들 다 교육시켜주고 이제 자녀들도 거기 살고 싶으면 살고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뭐 이런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플락 퍼블리싱 하우스가 있어요. 거기도 이제 자기네들 스토리도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출판에 한어부를 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시간 날 때마다 자기네들이 쓰는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책은 제가 벌써 몇년 전에 받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고 있다가 지금 제가 14일 금식에 들어가서 오늘이 4일째인데 쭉 읽었습니다. 근데 참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도스토옙스키는 뭐 글쎄요, 아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러시안 라이터죠. 1821년도에 태어났어요. 1821년도에 태어나서 그분이 쓴책 중에 Crime and Punishment 라는 책이 유명하고 또 이디엇이라는 책 썼고 그 이디엇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우치무라 간조가 아니라 아키라 쿠로사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영화도 만들고 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장 그 1879년에 쓴 브라더 카라마조프 마지막에 쓴그 그림 책입니다. 그리고 1881년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소렌 키어크가르드가 1813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 도스토옙스키보다 8살이 형인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빨리 죽었죠. 1855년도. 그래서 도스토옙스키는 꽤 오래 살았는데 이 도스토옙스키가 왜그 중요하냐 하면 그 모든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그 J.I. 페커, 미국의 J.I. 페커 같은 교수님은 도스토옙스키는 greatest Christian storyteller다. 가장 위대한 그 스토리텔러, 이야기꾼이었다. 크리스천 이야기꾼이었다. 그래서 그의 계속되는 자기 존재와 이것에 대한 고뇌, 이걸 통해서 복음을 설명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콤 머드리지라는 분의 그 포워드는 아주 인터레스팅해요. 왜냐하면 말콤 머드리지라는 분 자체가 굉장히 재미난 분입니다. 그분 자체도 너무나 재미나고 그 포워드를 쓰면서 정말 우리 이 자꾸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네요. 브라더 카라마조프에 나온 이야기들은 거의 예언적이다. 그래서 이 예언적인 것을 통해서 모든 복음을 압축했다. 그러면서 고난이라는 것이 빠진 복음. 그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스토옙스키가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어떠한 고생을 하냐면 그 정치적인 이런 것에 한번 인볼브됐다가 시베리아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가서 4년을 죽을 고생을 하고 5년을 또 엑사일로 있는데 다행히 그 프리즌에 가는 길에 어떤 동네 아줌마가 이 도스토옙스키의 가방에다 신약 성경을 쑥 집어넣어줘요. 그 천재적인 라이더가 거의 9년이라는 고생을 하면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그 복음을 액기스를 녹여서 책에 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accept suffering, be redeemed by it. That was Dostoevsky's message toward hurrying frenziedly in opposite direction.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 우리가 복음으로 해방받아라. 이것이 정말 그 도스토익스의 메시지다 하면서 그 고난과 구원, 이 텐션을 잘 풀어준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 책은 어떻게 써,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도스토옙스키가 쓴 책에서 믿음, faith in God, 하나님에 대한 믿음, rebellion against God, 하나님에 대한 반항, on the way to God,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life in God,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 도스토옙스키가 쓴책 거의 다 Brother Karamazov에서 나옵니다. Brother Karamazov는 저한테 왜 중요하냐면 제가 18살 때, 18, 19살 때그 버클리에서 철학과 공부할 때 existentialism in literature 그래서 문학에서 발견되는 실존 철학이라는 클래스를 하고 그때 읽은 책이 소련 이 도스토옙스키의 Brother Karamazov, Brother Karamazov 형제들이란 책인데 전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교회 청소부로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남녀 호랑고에 빠져서 가정을 버리시고 제가 할수 없이 교회에 있는 조그만 Sunday School room 샤워도 없는데 거기서 살면서 고학을 했는데 그날 월요일날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클래스를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이 좀 있어서 도대체 브라더 캐러마스라는 책이 뭐야? 그러고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방을 떠나질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그책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영어가 무지무지 딸렸기 때문에 미국 온지 6, 7년 됐는데 와, 브라더 캐러마서브를 영어로 읽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사전 찾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학교를 다 땡땡이 까고 그때 아마 제가 브라더 캐러마서브 도스토옙스키에 완전히 몰입돼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브라더 캐러마서브이라는 책은 궁극적으로 실존 철학. 근데 실존 철학은 키어크가르드가 발명해 낸 거지만 이분도 아주 다분히 실존 철학적 생각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스토옙스키가 뭐라고 쓰냐면 에르네스트 고든 교수에 의하면 크리스천 엑시스텐셜리즘, 크리스천 실존주의적 사상을 많이 그리고 있다. 데카르트의 famous dictum, cogito ergo sum, I think therefore I am.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reason이, 이성이 존재보다 앞선다라고 얘기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그것이 바로 도스토옙스키가 쓴 캐르마서프 책에 나오는 세 형제를 통해서 디스크라이브 됩니다. 그 책에는 디미트리란 첫째 형, 이건 완전히 육적인 사람. 그리고 아이벤이라는 완전히 이성적인 사람, 인텔렉추얼. 그 다음에 알리오샤, 막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 그래서 몸과 혼과 영. 이세 가지를 잘 인터랙션을 쓰는데
케르마트섭에서 가장 유명한 섹션이 뭐냐면 그랜드 인퀴지터라는 섹션이에요. 이것은 시입니다. 시. 프로즈로 쓰는 시인데 아이번이 고뇌하면서 자기 동생 알리오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알리오샤야, 너는 그 크리스천 멍크가 되기 위해서, 그때 당시는 크리스천이 산속에 들어가 사는 멍크가 있었거든요. 너는 어떻게 그러냐, 그러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데카르트의 제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디나이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하나님, 이러고 얘기하면서 그랜 인퀴지터가 엄청나게 굉장히 긴 섹션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포트리, 야, 사실 안타까운 건 이걸 러시아어로 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너무 실망했던 건 이번에 몇주 전에 한국에서 러시안 교회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그 러시안 교회에서 그래도 한 100여 명 되는데, 야, 너희들 참 러시안인 거 행복하겠다. 너희들 러시안 말로 도스토옙스키의 브라더 카라마조프 읽어봤어? 그랬더니 딱두 사람, 그 목사님 두 분밖에 안 읽었더라고요. 아, 이런 무식한 것들. 너무 안타깝죠. 내가 만약 러시안을 할수 있으면 도스토옙스키의 이 책을 얼마나 몇 번을 읽었을까? 근데 왜냐하면 러시안으로 이제 잉글리쉬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잉글리쉬를 읽었으니까 많은 게 아마 없어졌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그랜 인퀴지터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막 핍박하는, 그래서 막 예수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막 해요. 그리고 그 네가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프리즈너 예수님이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 말라빠진 90살 넘은 그랜 인퀴지터들 그 입, 말라 입 붙어진 입술에다 키스를 탁 합니다. 그랬더니 너는 가! 너는 내가 해방시켜준다. 내가 널 죽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해방시켜준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kiss glows in his heart, but the old man adheres to his idea. 그 키스가 막 글로 해가지고 자기 하트에 닿았지만 이 그랜 인퀴지터 할아버지는 자기 아이디어, 자기 생각에 남기로 작정한다. 와, 엄청난. 여러분, 아직까지 아마 브라더 카라마조프는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아마 러시안을 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러시안에서 한국말로 곧 번역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한국말로도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런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굉장히 두꺼운 책이니까 한번 챌린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브라더 카라마조프 스토리에 그루쉔카라는 그 거의 몸 파는 여자, 뭐 창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를 사실 알리오샤가 좋아해요. 그리고 디미트리도 좋아했고 디미트리 아버지도 좋아했고 그래서 다들 대시를 거는데 그루쉔카라는 여자가 알리오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는 얘기냐면 야, 옛날에 러시아의 시골에 어떤 시골 아줌마가 살았는데 너무 악한, 하여간에 한 번도 좋은 일을 해보지 않은 악한 여자가 있었단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 있으니까 너무 불쌍해서 천사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천국으로 데리고 올까 의논하다가 도대체 이 여자가 평생에 잘한 거 하나라도 없냐 그랬더니 아, 네. 그 밭에서 그쭉 어니언을 뽑았는데 지나가는 그지한테 야, 너 이거 먹어. 어니언을 하나 줬대. 그래서 그 뿌리까지 이렇게 촥긴 어니언을. 야, 그래? 그래서 하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저 여자가 평생 쫙 착한 일딱한번 했는데 그 어니언을 준게 있습니다. 그 어니언을 우리가 천국에서 지옥까지 쭉 떨어뜨려서 이거를 붙잡고
올라오게 하죠. 그래라. 그래서 천사들이 그 어니언을 쭉 지옥까지 떨어뜨려. 그래서 그 여자한테 잡으라 그래. 그래서 그 여자가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서 막그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어저 여자가 천국 간다 그러고 막 붙잡고 막 이러니까 이 여자가 이건 내 거야. 내가 잘해서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그러고 막 발로 발버둥 쳐서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그러는 순간 어니언이 탁 잘라지면서 아직까지도 지옥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알리오샤에게 우리 그리첸카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냐? 나중에 알리오샤가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그 축제, 그죠? Wedding at the Canaan. 그거를 환상으로 보는데 어떤 그 컨텍스가 어떻게 되냐면 알리오샤라가 있었던 그 Monastery에 아주 유명한 조지마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다들 세인트다, 성인이다. 근데 그때 당시 러시아의 배경에서는 그러한 멍크들이 죽으면 뭐 우리는 뭐 불태웠더니 한국에선 중들이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뭐 하얀 그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 러시안 멍크들은 죽으면 죽었는데 썩는 냄새가 안 나. 평생 깨끗하게 살아가지고 그냥 냄새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향기가 나더라. 뭐 이제 이러한 전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알리오샤도 우리 스승이 죽었는데 향기가 나겠지. 그랬는데 아니 이건 웬걸. 죽자마자 그냥 썩는 냄새가 나가지고 너무 실망을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얘가 그리샹카를 찾아가요. 에이 막말로 에이 쌈 에이 다나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리오샤도 그의 믿음이 너무나 세상적인 것에 그런 것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알리오샤가 그리샹카 가서 나쁜 짓 하려다가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돌아와가지고 그 스승의 관 앞에서 기도를 하다가 묵상 속에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잔치에 웨딩 피스트에 딱 자기가 들어가서 보는데 거기 자기 스승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스승이 와가지고 막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너무나 기쁜 그러면서 아니 스승님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가나 잔치에 다 초대되는 거야. 그러면서 알리오샤를 손으로 이렇게 줍니다. We are rejoicing. We are rejoicing. 그리고 너무 이제 스토리가 재미난 게그 스승이 어떤 여자를 이렇게 올려줘. 너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I have given an onion to a beggar, so I am here. 그러니까 이 그리쉔카가 얘기했던 스토리의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쉔카는 얘는 지옥에 있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그 어니언 하나 준것 때문에 베거한테 그 덕으로 천국에 왔다. 이건 물론 신학적으로 틀리지만 어쨌든 이 스토리에서는 그렇게 아름답게 하면서 알리오샤가 아 예수님은 이렇게 다 우리를 셀러브레이트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구나. 그러면서 얘가 알리오샤가 막 땅바닥에 자기 자신을 던지면서 막 펑펑 울어. 그러면서 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땅에다 대고 키스를 하기 시작해. 울면서 키스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눈물로 water the earth 하겠다. Love those tears. Joy and love. 그러면서 하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알리오샤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딱그 이슬이 그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모나스트리를 떠납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 스승이 그랬거든. 너는 세상의 나그네로 남아라. 이렇게 중이 돼가지고 모나스트리에 남지 말고 세상의 나그네가 되라. 와, 멋있는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 도스토옙스키는 이렇게 하나님, 미닝,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이런 책들을 썼고,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몸에 들어가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나아갑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그 정말 지옥 같은 삶. 여러분, 시베리아에서 중노동하는 감옥에서 4년.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그리고 다시 5년 동안 엑사일. 그래서 빚을 지고 또 해서 다시 도망다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책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대로 suffering, 그의 literature는요. 그의 literature는 빚을 갚기 위해서 죽어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도스토옙스키의 그두 번째 와이프죠. 첫 번째 와이프는 죽어요, 병으로. 두 번째 와이프랑 그래도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안정권에 들어가 살을 때 뮤지엄에 가가지고 한스 호빈 더 영거라는 그분의 그 그림을 보고 막 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거를 아름답게 그렸거든요. 근데 이 젊은 화가가 예수님의 걸 어떻게 그리냐면 완전히 그 손이 썩어가는 이러한 모습, 온몸이 썩어서 손이 막 썩어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린 걸 보고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에플렙시가 있었어요. 그 경을 앓았어요. 경기. 근데 정말 경을 앓을 정도로 놀라면서, 와, 정말 예수님이 사람이었구나.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의 부활은 무의미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 도스토옙스키가 만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것처럼 도스토옙스키 자기 자신도 평생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과 에플렙시를 통해서 정말 그 글을 쓰고 그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러시안의 인텔렉츄얼들이 그러니까 다 이쪽이죠. 우리 래셔널리즘, 데카르트의 제자가 돼가지고 이성이 존재보다 앞선다 라는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것에 무한함,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도스토옙스키의 그 브라더 카라마조프를 다시는 읽을 수 없었어요. 너무 방대하고 그때 한번 읽은 것이 너무 충격적이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 박 형제님이 이 책을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도스토옙스키의 브라더 카라마조프를 다시 한번 쭉 읽어나가는 아웃라인을 그려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몸과 육과 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정직했던 사람이 디미트리거든요. 첫 번째 형. 디미트리는 육이 말하는 대로 했어요. 디미트리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육을 해피하게, 육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시간을 없었던 거예요. 알리오샤에게 동생에게 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생아,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 그리고 내 안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그래서 왜냐하면 디미트리가 나중에 스토리에서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로 몰려요. 사실은 아닌데. 그래가지고 저 시베리아로 이제 감옥으로 가는 거, 울락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다쓸수 있는 게 디미트리가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경험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 도스토옙스키도 어떤 정치권에 뛰어들었다가 사실은 사형을 받아요. 근데 사형 바로 전에 풀려나서 시베리아 가서 4년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이디엇이라는 책에서는 디미트리가 저기 뭐야 그 살인 그 사형장에서 있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 그런 게 자기가 경험한 걸 묵상해서 쓴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놀랐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고, 저는 이 책을 정말 추천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정도는, 그죠? 살아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으로서 살았으면서
내가 그래도 브라더 캐로마츠오브는 한번 읽어간다.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 클래스에서 파이널 페이퍼를 썼어요. 도스토옙스키 클래스에서 파이널 페이퍼를 썼는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The Greatest Sinner. 제가 여기 도스토옙스키의 이 책을 읽고 Greatest Sinner라는 제 파이널 페이퍼를 썼는데 저는 이 책에서 도스토옙스키가 디미트리가 악인이 아니고 아이든이 악인이 아니고 가장 나쁜 놈은 알리오샤다. 영적인 사람이었다. 그래가지고 왜 알리오샤는 자기 믿음대로 살자는 것. 자기 형 디미트리도 육적인 것에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았고 아이든도 자기 인텔렉츄얼한 거 이성적인 거 그렇게 살았고 근데 알리오샤는 계속 왔다 갔다.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 좋느냐 나쁘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알리오샤가 더 그레이터 시너다. 그래서 그걸 쭉 페이퍼로 썼는데 우리 교수님이 A를 주면서 야, 너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도스토옙스키가 죽기 전에 브라더 캐러마츠의 후속을 쓰다가 죽었는데 그 후속 완성하지 못한 책에 줄거리에 알리오샤가 결과적으로 가장 그레이터 시너가 돼서 타락하는 이야기를 그리다가 쓰다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아, 그냥 통했네요. 내가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했네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책에서도 우리가 계속 우리 키에크가르 책에서도 얘기하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제가 유튜브에서 닥터 바보 TV에서 계속 매일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데 존 켈빈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놈들은 하나님을 팔아서 이용해 먹는 사기꾼들이야 사기치는 거 당연하고 그저 살인자야 사람을 죽이는 거 당연한데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나는 사람 등쳐먹는 거 이게 세상에 가장 악한 놈이다. The greatest crime. 제가 알리오샤를 읽으면서 섬찟하더라고. 왜? 나도 그 어린 나이에 주를 섬기겠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 그래서 저도 지금 매년 금식하지만 올해에도 14일 금식하느라고 금식 들어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늘 기껏해야 4일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허리가 아프고 잠도 못 자고 아마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어. 지금 커피 이거 중독하는 게 위드로 심ptom이라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해본 금식 중에 너무 힘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내 자신을 이렇게 채찍질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고 너무 편하게 너무 탄탄대로 애써서 큰 길을 걸으면 주님이 십자가 가지고 좁은 길을 걸은 것을 잊지 않을까 생각해서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편하고 쉽고 이런 것만 큰 길, 탄탄대로만 찾으세요. 아니면 스스로 좁은 길을 걸으십니까? 한번 브라더 캐러마츠에 나오는 이세 형제들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닥터 바보 TV라고 계속해서 매일 복음이라고 창세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와서 들어주세요. 섭스크라이브 해주시면 더 좋고요. 자, 감사합니다. 다음 북톡에 뵙겠습니다.